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고상선 목사님이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상선 목사님 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두 가지로 대변이 되거든요. 제자 훈련 그리고 팀 켈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영혼 치료라고 하는 지점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제일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제가 보면서는 그 뭐 좋은 점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료를 같이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의 돌봄은 평상시에 어떤 돌봄이고 영혼의 치료는 좀 힘든 상황,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청하는 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목회자가 청기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개인적 자세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좀 있는데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인 거거든요. 일반 소그룹이 있고 일반 소그룹의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사실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자면 내용은 너무 좋지만 지금 목회자가 혼자 계속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 목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가 힘든 사람을 상담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 효율 면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 있어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 개인이 치료한다기보다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있어서 상호 교류, 그러니까 그 accountability라는 상호 책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막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소그룹이라는 환경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좀 이게 효율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병원 목회라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 목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목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아픈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좋지만 그런 운동 목회, 예방 목회를 통해서 좋은 소그룹 리더십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좀 더 전략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양육과 훈련이라는 개념이 조금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고 너무 개인에게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자세로서는 너무 배울 만한데 이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 안에 있어서는 소그룹과 리더십 훈련이 조금 더 포함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 덜 드는 그런 조금 더 효율적인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자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영혼 돌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이제 경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은 뭐 엑스레이나 영상 기계보다는 그런 진단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10%에 15% 정도만 제공한다면 나는 환자가 말하는 병력에 의지한다 라고 하는 예화를 들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위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관사역자의 입장이잖아요. 기관사역자 입장이고 저희 기관이 하는 일 자체가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이비종교 자체보다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신천지나 JMS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천지가 어때요? JMS 어때요?가 아니라 거기 빠져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미혹되는 과정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삶의 환경.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딱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사실 가족 관계거든요. 가족 관계나 그 사람이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쌓여서 저한테는 아까 뭐 생크와이를 얘기한 어떤 습성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한 이제 저자가 경청하고 신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문하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가 경청이고 어디까지가 신문이야? 예,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문을 하다 보면 결국 그루밍이나 가스트라이팅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사역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명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책 계속 보면서 좋았던 것과 좋지 않은 것과 계속 나눠지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과 영혼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여기 있고 나는 양몰이 개고, 그러니까 목사는 양몰이 개고 양떼는 그냥 계속 양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 중에 몇을 불러다가 이 개로 이렇게 영입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분의 목회가 어떻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적은 규모의 공동체를 평생 섬겨오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게 주치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몇몇의 동네 안에 있는 몇몇,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돌보는 의사. 또 작은 숫자,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약물이나 어떤 것들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그 정도 규모를 돌보는 양몰이 개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이제 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목사라고 하는 것과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 목사의 역할은 이거니 이걸 하라라고 말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자 훈련이나 이런 개념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목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딱 양모리 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한계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양들을 어떻게든 양모리 개로 넘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 이분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자보다는 뭐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사용하니까 써보겠습니다. 그럼 평신도 위주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교회들도 보면 아예 부교육자가 전혀 없이 예 평신도들이 세워져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어떤 뭐 차이들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경청 그러면 어쨌든 좀 어떠세요? 목사님 두 분은 경청을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네, 지금 조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의 고민 지점이 저희 교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에는 이제 생크바일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양을 했어요. 성도들을 거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만나고 상담하고 책임지는, 그러니까 신방 소요가 굉장히 많은 저희 교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없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정 없고 설교도 많지 않고, 저희는 새벽 기도도 사실 없었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서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설교는 주일에 한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교육자들이 뛰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들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 생크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경청,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실제로 저 읽어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걸 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근데 한계점에 부딪힌 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양무리가 그 양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 반장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줄도 맞춰줬으면 좋겠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자체도 침례교회고 회중주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목사직에 대한 성직주의보다 굉장히 브라더 느낌이 강해요. 네.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침례교회는 설교도 강도권도 있고 그리고 목양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침례교회 회중주의의 좋은 점들은 채택을 하지만 목양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양이든 뭐 목자든 아니면 개든 간에 어떤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서 이렇게 돌아가주면 이를테면 제가 한 사람을 경청해서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2시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만큼은 아니어도 한 5명 정도가 있으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생력이 생기거든요.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과도기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조직이 전혀 없다가 약간 이제 뭐 옛날 목장 같은 거 근데 목장은 굉장히 좀 하드한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한 시스템 빼고 약간 사랑방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청이 서로 서로에게 일어나게끔 메시지 선포를 좀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 좀 듣자. 서로 좀 듣고 성도들끼리 서로 듣고 좀 이렇게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라도 충분히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돼도 상당히 큰 해소가 되는데 성도들이 사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서로 서로 그래요.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내 얘기 들어주세요만 원하지 성도들끼리 사실 서로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동체 전체를 좀 세워가는 방향으로 메시지 선포를 하고 이제 이런 경청도 성도들이 좀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교인들을 보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